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부메랑 RPG라고 이제 새로 나오는 방치형 RPG 게임입니다. 진짜 방치형 RPG 게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플레이하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치형 RPG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그냥 무조건 퀘스트를 빠르게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부메랑 얻었습니다. 자, 부메랑 RPG이기 때문에 일단 부메랑을 얻어야죠. 이제 악마를 요거 이제 부메랑으로 때려잡는다. 뭐 이제 요런 내용인데. 자, 일단 장비해서 자, 부메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 1짜리 부메랑 받고. 자, 탄성 부메랑 받았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 그래픽이나 요런 부분들이, 애니메이션 요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조금 병맛 코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조금 재밌는 그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공격력을 일단 계속 강화를 하면서 빠르게 올라가 볼게요. 자, 스킬 포인트. 자, 스킬 트리. 일단 현장까지 느끼기에 굉장히 이제 간단하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직관적으로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쉽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가보자. 자, 됐어요. 자, 나무 판자 관통 부메랑. 야, 자, 요 관통 부메랑은 조금 범위가 넓네요. 야. 공격력 분량. 자, 이번엔 악마들이 뭉쳐서 오는군. 나무 판자 회전 부메랑. 자, 회전 부메랑 장착. 자, 보자고. 훈련해서 네, 공격력 훈련을 조금만 더 할게요. 캐릭터들이 아주 병만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킬이네. 광폭. 자, 맞대기 중입니다. 맞대기 중이에요. 어, 근데 나도 피가 좀 많이 없네. 자, 레벨업 속도가 지금 좀 붙었어. 자, 소환. 이건 제가 뽑기 해가지고 부메랑 뽑기 한번 가볼게요. 10회 소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고급템을 낄 수 있게 됐다. 자, 고급 부메랑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제 자, 장비에서 아, 두 개, 아, 두 손 양손으로 날릴 수 있구나. 자, 안녕히 계세요 그치. 여러분. 하고 여기도 자, 이렇게 가볼게요. 좋았어요. 이제 슬슬 진짜 강화를 좀 해볼까? 자, 유니크 장비인데 일단은 강화를 좀 하자. 야, 이거 강화도 간단해. 이거 이런 게 좋아. 이제 뒤졌다 이제. 세졌다고. 자동 장착. 장비 부메랑 지금 두 개를 찾는데 승급할 게 있나요? 오, 승급할 게 있네. 어, 에픽에서는 꽤 승급하네. 자, 계속. 오우. 자, 이제 장비 좀 낄게요. 어, 이 때타올 뭐야? 역시 이렇게 병만 느낌이 좀 있어. 자, 자동 정착. 반지도 쫙쫙 해주고. 자동 정착. 동료. 좋아, 동료 하나 열렸어요. 트럼피노. 티타늄 골렘 처치. 문제 없지. 오우, 빡센데. 오, 티타늄 골렘 좀 빡센데. 바로 한방 컷. 레벨 2짜리 한번 해볼까? 와라. 그래도 한방 컷. 듀들 위하여 일자로 차렷. 광폭 들어간다. 이 소리가 되게 좋아요. 찹찹 감기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아, 드디어 마법 열렸다. 내가 이것까지 보여주려고. 드디어 마법이 열렸어요. 번개냐 파이어볼이냐. 번개다. 방범위로 때려주는 게 더 좋으니까. 번개 장착. 여기. 오케이. 마법 소환.
5회 소환 가보자고. 자, 마법을 답니다. 이제 부메랑에다가 마법을 다는 거예요. 모두 레벨업. 마법 도감 레벨업 하나씩 껴봅시다. 보이는 거 위주로. 여기 요 정도 껴주면 될 것 같고. 자, 레벨 58이고요 공격력 훈련을.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부메랑 RPG 해봤는데요, 캐릭터들에서 느껴지는 이 병맛 포인트, 특히 이 주인공의 이빨 색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전개가 진짜 빨라요. 여지껏 해본 방치형 중에 가장 전개가 빠릅니다. 그리고 타격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화면이 부서지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꽉 차요, 그 효과들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장면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전 예약 중이에요. 그래서 사전 예약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보상받고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장점은 이 게임 연령대를 별로 안 탈 것 같아요. B급 감성 좀 잘 살리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메랑 RPG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장점은 이 우리가 성장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이것도 이제 편해요. 예를 들면은 스킬 트리도 그냥 이렇게 스탯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쭉쭉 올라가는 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막 내가 이쪽 속성으로 키울 거야 막 이런 복잡한 부분이 없고요. 어빌리티는 얻어지는 게 나오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 쉬운 부분이고, 훈련에서도 올리는 게 퀘스트예요. 올리는 게 퀘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속성만 막 올려야 된다 막 이런 게 까다롭게 없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임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메랑 RPG 타격감 좋고 B급 병맛 감성 잘 살린 그런 방치형 RPG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